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혈루증에 대해서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피를 이렇게 하혈하는 그런 병인데요. 만성 출혈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또 쇠약해졌고 또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런 출혈병에 대해서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접촉하면 자기도 같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또 일도 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그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박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고 또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봤지만은 더 병은 중하여져 갔다는 것이죠.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은 병치료하면서 다 허비가 되어져서 삶도 참 궁핍하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낭떠러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12년 동안이나 무려 12년 동안 이 끔찍한 고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인이 어떤 병을 걸렸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공고한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귀한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비결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겠어요? 어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갈 때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갔겠죠. 또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이 다른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도 고침받지 못한 질병을 안고 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고침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달라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라사 땅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오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보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5장에 한꺼번에 묶어놓은 이 사건이 너무나 다 각각 다른 환경이라는 겁니다.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거절하고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떠나소서라는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는데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 같아도 악한 귀신에게 예수님 명령하셔서 쫓아내주셔서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방해를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믿음만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임할 수도 있고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의 믿음으로 질병이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요. 오늘 온천 제프스에서 오늘 그 스토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자연의 문제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런 4장, 5장, 6장과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풍랑도 자연도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원치 그가 올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시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모델이 어찌 보면 여인이 아닌가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열두혈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은 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방해로 인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끊임없이 열두혈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 문제가 열두혈을 끌고 오는 그런 오랫동안 고질적인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그 해결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믿음만 소개하고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들음에서 난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 더 질병이 중화해졌던 자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그리고 병원도 중화해졌던 자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리라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도전합니다.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 문제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실패의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하나님을 그는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의 환자도 다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조언들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주는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열두혈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철저하게 세상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물질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까진 거 나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예수님이라고 별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드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푸른초장교의 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 중에 여집사님인데 그 10년 동안 계속 그 말하자면 여성 질병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10년 넘게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인데도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신방 기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신방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방 대원이 된 거죠.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목사님이 다 신방을 이렇게 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은 성도니까 한참을 돌았죠. 몇 개월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뭐 가방도 들여드리면서 계속 신방을 하루에도 몇 가정씩 몇 개월을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각 가정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없던 믿음이 막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에서 오래 다녔지만 이 질병이 10년 이상 떠나지 않았던 질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목사님 저렇게 수개월 동안 말씀 증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도 이 말씀대로 제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신방이 끝나기도 전에 그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예.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가정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 아내 따라서 교회 나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오셔서 깊은 숙면에 취할 수도 있고요. 아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서 잠이 온다. 그러면 그냥 주무시게 두고 다음 주에 비계까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계속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될 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자랑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들 앞에 대단히 높이며 칭찬하는데 그 칭찬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의미를 충분히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두 종류 헬라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인데 어느 날 레마로 내 마음속에 직접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 오늘 이상하다.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 적이 없는데 오늘 성령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니까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님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셨어요? 아니면 뭐 이스라엘 말로 하셨어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레마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상한 감정과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벗어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레마로 들었다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이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있을 때 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서남북 그려놓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써놓고 주여 침을 뱉을 테니 어디로 튈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뭐 네 가지 뽑아놓고 주여 눈 감고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콩 뽑듯이 뽑는 거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비워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도 많이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선택할 때도 사실 이 말씀을 선택을 또 할까? 왜냐면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고 몇 년 전에 또 했던 말씀인데 또 선택할까?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변화될 사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늘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순종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해서 움직이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는 큐티방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에,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느 날 레마로 내게 강력하게 오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적어놓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그 아프가니스탄의 동북부에 사는 산지적인 카피르인이라고 있어요. 카피르인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사냥개가 먹어버린 거예요. 자 종이니까 막 찢어갖고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달려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사냥개가 선교사님 주신 성경책을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한 권 더 선물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성경책 때문에 우리 사냥개가 망가졌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 사냥개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해서 동물들을 잘 잡아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먹었으니 이 사냥개가 이제 망가져서 짐승을 사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책을 씹어 먹어도 말씀대로 살 줄로 그 사람도 아니고 개가 말씀을, 성경을 찢어 먹어도 말씀대로 변화될 줄로 믿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좀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지 않는다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그 모험을 강행했던 여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자, 여인에게 이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나아가는 길에 너무나 험난한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질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또 여인으로서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와서 기도해달라든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일단 감춥니다. 옷을 확 뒤집어 써서 자기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랬다가 신분이 탄원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택한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누구도 모르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고 10년 넘게 원천교회에 나와도 어느 목사님이나 특별히 저에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저에게 삶을 공개하거나 기도조차 받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사심이, 내 삶이 공개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외롭게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데 아주 어두운 군들의 여인이 등록을 했는데 신경질을 너무나 부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구형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괴팍한 사람이 왔나 보다 그랬더니 몇 년 신앙생활 하더니 상담을 통해서 자기 아픔을 얘기합니다. 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횡단보도 저 건너편에 있고 자기는 여기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애가 뛰어오는데 덤프트럭이 신호위반을 가다 아이를 쳐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즉사했어요. 자기는 실신을 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부부관계도 너무나 악화되고 여러 번 죽으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가 있다더라, 교회 가면 마음의 평강이 있다더라, 누가 전도를 하니까 그냥 몰래 교회 나온 거예요. 좀 살아보려고. 누가 좀 말 붙이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철야 예배 시간에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막 통곡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콕 안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엄마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엄마 신앙생활 잘하세요. 뭐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이런 모든 슬픔과 이 삶의 늪에서 해방되었고 심령이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평안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그때 둘째 아이를 갖게 돼서 그 아이가 지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불행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모르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공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희망, 마지막 방법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혈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구원받은 이런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4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아픔이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씻고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동행하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달아나려고 했던 진짜 예배자가 있는 거죠. 진짜 예배자. 오늘 예배드릴 때 같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같이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리라 하고 오신 분들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농어촌 선교 갈 때마다 제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찬양을 농어촌교회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께 불러드리면 다 눈물을 흘리세요. 다 눈물 흘리세요. 왜? 그 섬에 가서 30년, 20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20명 시작했는데 5명, 6명 남고 다 돌아가시고 읍으로 가고,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 여수, 목포 이런 데 두고 생립을 하고, 그렇게 30년, 20년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모시고 목회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기억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농어촌 10년, 벌써 14차? 이렇게 하면서 매년 찾아와서 그분들을 안아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친척들도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이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또 한 해 버틸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올여름에 꼭 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원천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농어촌 선교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할 때 별로 감흥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조차 박탈당했던,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던,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딸아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특별히 위로가 됐던 것은 자기는 늘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넌 저주받은 여인이야. 너는 팔자가 아주 싸나운 여자야. 너는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넌 재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따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딸임이라고 대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딸이 되는 믿음이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되는 믿음.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아니 예수님의 옷술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12년 동안 그렇게 끔찍이 그녀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세월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만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기도고 참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믿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예수님께 나오면 좋을 텐데. 아, 저분 저녁 예배도 좀 나오고 부흥회 할 때도 좀 나오고 이번 산상성회 한다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 좀 와주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10년째 20년째 끌고 오는 질병과 문제를 안고 내 팔자리니 하는 모습,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언젠가 들어주시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들어주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날에, 옷자락을 만지는 날에 주님의 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올 여름에 믿음을 좀 주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다가섭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봤습니다. 절벽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지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유일한 방법,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 10시간씩 100일씩 기도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부원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피눈물 나는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